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유의 홍란지입니다. 아, 오늘은 이 컷에서 너무 든든함이 묻어나지 않나요? 제 옆에 든든한 양양 작가님께서 와 계시니까 왜 이렇게 천군만마를 다 얻은 것 같고, 나 할 일 다 한 것 같고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이런 생각이 왜 이렇게 들까요? 방금 시선 피하는 거 보셨죠? 이제 저를 가운데에다가 앉혀놓으시고 지금 되게 기뻐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센터에 앉아본 적이 없어서 지금 시선 처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불안한 있으세요? 마음입니다. 가운데에 앉으신 하이킥 특집 할 때. 아, 요거 말씀이시죠? 네. 네, 그래서 네, 소개를 안 시켜드려도 너무나 친숙하게 잘 아시겠지만, 네, 오랜만에 양혜석 작가님과 그리고 또 양세준 작가님과 함께하는 재미의 이유입니다. 와. 네. 자, 오늘 그 뭔가 주제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벤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네. 제가 그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하이큐 매거진이라는 걸 번역을 했더니 출판사에서 이제 저자 증정본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와. 제가 덕질이랄지 그 덕혼을 제일 발산을 많이 한 곳이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재미의 이유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하이큐 좋아하시는 분, 근데 아직 이거 안 사신 분 계시면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그 한 권 드리려고 합니다. 와, 근데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댓글이 제 댓글만 있으면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아, 그렇기야 그러니까. 한데 뭐 지우시게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아, 만약에 경쟁이 있다면 그러면 달아보시면서요. 하이큐에서 제 최애가 누구일지 짐작해서 달아주시면 맞추신 분께 드리고, 네, 뭐 아무도 못 맞추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맞추신다면 제가 마음에 드는 댓글에 드리겠습니다. 하이큐 특집에서 말씀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요. 그때 얘기. 그래요. 일단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네. 아, 그래도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힌트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네라고 하는 건 양혜석 작가님이 하이큐에서 가장 애정하는 네. 최애의 캐릭터를 네.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셔서 댓글에 달아주시면 그분이 선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정 이게 그 댓글로 답이 올라오지 않는다 하면 네. 양혜석 작가님의 픽으로 네. 네, 선택이 되는 거다라고 네, 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와, 이런 이벤트를 재미있어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있죠. 너무 감사해요. 네, 그 지금 네. 언뜻 봐서도 네. 되게 책이 하이큐 팬들이시면 진짜 갖고 싶을 법한 그런 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 책의 재미있는 점은 정말 잡지인 척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잡지 이게 같아요. 네네, 현지에서 나왔을 때도 현지에서 하이큐 극장판이 나올 그 시점에 맞춰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023년 11월호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개봉한 게 2024년 5월이었기 때문에 2024년 5월이라고 맞춰서 나왔고요. 여기 보면 중간에 광고가 꽤 있는데 그 광고가 전부 광고가 아니라 그 하이큐 세계관 내에서 캐릭터들이 취직한 회사나 캐릭터들이 예, 그러니까 세계관 내의 회사들인 거예요. 어머 어머. 네, 마지막에 보면 이제 무럭무럭 우유라는 회사가 네네. 나오는데 이제 한 잔의 우유로 이루는 커다란 꿈 막 이렇게 카피도 예, 제가 손수 번역한 카피가 네,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다 작중에 나왔던 우유고 오. 네, 중간에 나온 어쨌든 광고들까지 다 되게 작품색으로 물들어 있는 딱 그냥 그 세계에서 한 그 진짜 이런 잡지가 있어서 판 것 같이 되어 있어서 네, 저도 번역하면서 즐거웠고 인터뷰 부분이 저는 늘 굉장히 재미있어요. 인터뷰가 아주 많은데 중간에 실사 인물들이 있는데 저분들은 성우입니다. 네. 네, 네. 성우분들 그 만화도 많이 들어 있고 뭐 외전 만화 그리셨던 것 분들이 이제 또 이것만을 위해서 오리지널 스토리도 또 막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네, 재미있었습니다. 많이들 그렇겠지만 또 장편 네. 만화 그리신 분들이 하이큐 작가님은 정말 자기 만화를 사랑한다는 느낌 되게 많이 듣게 정말요. 돼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만화의 굿즈를 만드시는 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그 네. 주변에도 있거든요. 엘릭 작가님이 그런 네. 취향이 취미가 있으셨고 자기 작품 캐릭터들로 자기가 굿즈를 만드는 것 자체를 되게 즐기시고 그걸 팔아서 돈을 벌겠다기보다는 내가 갖고 싶고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들한테 같이 나누고 싶다 라는 네. 마음으로 만드시는 느낌인데 네. 이분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뇌피셜로 들어봅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굉장히 재미있는 책인데 하이큐 팬들이라면 이미 다 사지 않았을까 싶지만 만약에 안 사셨다면 어쨌든 보내드릴 기회를 제게 주십시오. 네, 네, 양혜숙 작가님한테 직접 받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댓글로 빨리빨리 달아주세요. 딱히 사인 따위를 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책만 받으시고 네. 네네네. 뭐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수줍네요. 네. 이렇게 그 아주 귀한 이벤트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뭐 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근황 살짝 얘기해 주셔야죠. 너무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그런가요? 아 벌써 네. 이게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다 보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따져보면 막 몇 개월이고 이렇게 시간이 맞아요. 빨리빨리 흐르더라고요. 저는 여름에 뭐 했지? 저희 여름에 뭐 했나요? 기억이 안 나. 너무 많은 일을 하셨어. 아닙니다. 그쵸? 그렇지는 않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다는 느낌? 네. 그냥 여름이 가버렸다. 큰일이다. 더웠다. 뭐 네, 더웠다. 정말 더웠죠. 네. 더웠습니다. 저희는 에어컨이 뭐 방마다 있는 집이 아니라서 특히 더워서 아, 괴로운 여름이었는데 이제 슬슬 끝나가고 있네요. 저랑 양세준 작가님은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더위를 더 많이 타게 된 걸까? 지구 온난화로 예, 그 기온이 올라간 걸까? 둘 다겠다라는 아, 생각을 했는데 네. 작가님 어떠세요? 지구 온난화죠, 단연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네. 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덥다고 느낀다랄지. 그럴 리가요. 아 그럼 우리 늙은 거 맞아. 난 늙은 게 맞네.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아니네. 아닙니다. 아, 나 슬퍼졌어 갑자기. 아니에요. 지구가 아니, 데워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지구 칩시다. 우리 모두 지구 온난화를 대비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큰 얘기예요. 아 정말 기후. 어쩌다 또 말이 여기까지. 네. 또 말하다 보니까 이건 기후 탓이야라고 말하다가 그게 더 다행인 게 아니잖아라는 생각이 문득 아, 그러네요. 맞아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야. 차라리 내가 늙어서 느끼는 그 느낌이 훨씬 더 몰라. 둘 다 싫어. 둘 다 싫어. 몰라. 네. 둘 다 싫고요. 네. 네. 어쨌든 근황은 네 그렇게 더웠다. 더운 여름.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다. 학기 초라 정신이 없다. 네, 그렇다. 네. 그리고 이제 연구실을 그래도 수리했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네. 저희 그 학교에 건물이 굉장히 역사와 전통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약간 노후화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싹 이제 수리를 하면서 에어컨이 조금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맞아요. 굉장히 좋은. 네. 네. 너무 좋은데 정리 다 하셨어요? 근데 뭐 앞으로 이렇게 5년 살 것 같아요. 그냥 왜 있잖아요. 이사하고 나면 쌓여있는 이삿짐 상자를 그대로 유지한 채 뭐 5년 10년 산다는 제가 지금 딱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저도 사실은 아직 여기 양세준 작가님 연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제 연구실에 못 갔어요. 그냥 바로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아, 정말 그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막 몸이 움직여서 착착착 정리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저 상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되게 안 좋고 아직 양세준 작가님에게 맡겨둔 상자를 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좋구나. 네. 에디판이 하나 너무 죄송해요. 근데 아, 추석 이후에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아, 천천히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한두 개 줄어있고 뭐 그런 거죠. 뭐. 면봉이 없네요. 네. 네 그래서 오랜만에 세 명이서 같이 하는 이 콘텐츠라서 저는 너무 설레고요. 그리고 세 분이 조금 얘기를 잘 해주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캐릭터, 특히 적대자라고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적대자 특집. 마밤. 네,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내가 이거를 추임새를 해보나? 마밤을? 오늘 신났나 보다. 양혜석 작가님 오셔서. 저를 가운데 앉혀놓고 지금 카메라에 압박해서 약간 피해서 기뻐기 기쁘신 건 잘 알겠는데 여기 너무 부담스러워요. 계속 저의 눈길을 피하고 있어요. 그래도 약간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는 있네요. 마음에 든다. 네, 그래서 오늘 메인 이벤트를 네, 양혜석 작가님께서 이렇게 흔쾌히 네. 맡아주신다고 해서 아, 그래요? 적대자. 네. 들어올 때 이 자리만 비워놨었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적대자 특집을 진행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진행해 주시죠. 적대자가 뭘까요? 일단은 적대시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를 적대시한다는 건데 그 적대시에 그 맞은편에 누가 있는가가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말이죠. 그러니까 적대자라고 하면 간지나는 말이기는 한데 그게 누구에 대한 적대냐를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적대자를 그러니까 원어를 따지자면 사실은 안타고니스트의 예, 한국어 번역을 적대자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프로타고니스트가 이제 앞으로 가는 사람,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적대하는 사람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수업할 때 적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아 그러면 악역이군요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적대자가 악할까?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또 약간 아닌 듯한 느낌이 그럴 수도 네. 있고 아닐 수도 아닐 있다. 수도 있다. 아,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1학년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약간 난감해해요. 악하지 않은데 왜 적대해요? 그러면 주인공이 나쁜 놈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단편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무슨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만이 뭐 주역을 맡는 거는 아니고 말 그대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사람. 아 그리고 사실은 그 도덕의 잣대로 캐릭터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네.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우리가 하이큐 이야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네네. 얘기를 하자면 스포츠 만화의 되게 큰 매력 중에 하나가 그 상대와 도덕적으로 선악을 가르지 않고도 맞습니다. 승패를 겨룰 수 있다라는 그쵸. 거잖아요. 둘 다 딱히 나쁜 놈은 아닌 거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네. 네, 우리가 윤대엽이 북산 입장에서는 적대자라고 하지만 윤대엽이 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윤대엽을 누가? 이런 반응이 돌아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변덕규도 심지어 되게 좋은 사람이고 그럼요. 상대방 캐릭터 중에 나빠서 우리가 적대하는 거가 아니거든요. 다 그쵸. 그냥 우리가 전국 대회 나가야 되는데 그걸 막아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겨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적대자는 프로타고니스트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일 뿐이지. 그렇습니다. 꼭 네. 나쁜 사람이어야 될 필요 없다라는 얘기. 아예 또 네. 스포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또 하고 싶은 에피소드 얘기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떠올랐는데요. 하이큐도 어떤 팀을 악하게 그리지 않는 이제 스포츠의 네네. 전통을 잘 잊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 독자들이 술렁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모든 팀은 각자 이제 개성이 있고 이제 뭐 그랬는데 어떤 한 팀이 약간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듯한 짓을 하는 팀이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약간 그 아 그리고 약간 미묘하게 나쁜 놈처럼 그려놨어요 작가님이 그 팀 네. 전체를 네. 그리고 하이큐의 특징 중에 하나가 팀마다 약간 심볼이 되는 동물이나 네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까마귀라든지 그렇죠. 네. 근데 거긴 하필이면 또 뱀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다 이제 실눈에다가 굉장히 교활하게 생겼고 예, 이름도 이제 노회비 고교라고 이제 뱀 학교인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약간 이렇게 눈치를 살피는 이건 연출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딱히 나쁜 짓을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나쁜 아이들인 것처럼 카메라 앵글을 네네. 계속 잡고 약간 심판의 눈치를 딱 살피면 씩 웃는 연출 그런 게 계속 들어가니까 하이큐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문제나 어떤 얘들을 상대방을 나쁜 팀으로 몰아간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것은 과연 옳은 선택인가 뭐 이런 약간의 술렁임이 있었어요. 팬덤에서.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그 팀과의 경기가 이제 여러 화로 이루어졌겠죠. 근데 그 팀의 전략은 뭐냐 하면 뭐 결정적인 반칙을 하는 나쁜 놈들로 보여진 게 아니라 심판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귀엽다. 굉장히 인사를 잘하고 네. 굉장히 반듯한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뭔가 미스를 했더라도 그걸 굉장히 예의 바르게 막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막 이런 어필을 되게 잘하고 그래서 심판은 그 이후로 얘네가 약간 미묘한 상황에 자꾸 얘네 편을 들어주게 되는 그러니까 교활하기는 한데 이게 뭔가 도덕적인 결함은 그쵸. 아니지만 이제 여기가 재미있는 부분인데 이 팀 전원은 그러면서도 계속 양간의 찜찜함을 갖고 있는 팀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략인 건 맞는데 우리는 모두가 보기 악역이겠지 같은 걸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새 감독님이 와서 이제 얘네 경기를 보고 딱 너희 참 재미있는 짓을 하더구나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팀 전체가 약간 이러고 봐요. 그러니까 역시 또 혼나겠지 같은 눈으로 근데 감독님이 아주 재미있었다 계속 하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가 깜짝 놀랐는데 너희가 범법을 한 것도 아니고 그치. 규칙을 어긴 것도 아니다. 너희는 네. 너희 나름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다.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이 팀이 약간 살아나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결전을 벌인 거라서 아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전략으로도 굉장히 재미있다. 독자들이 쟤네는 어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는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존재를 드디어 등장시킨 건가? 근데 이건 스포츠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스포츠맨십에서 벗어난 팀을 보고 싶지 않고 그런 걸 손가락질 하고 싶지도 않은데 라고 했더니 약간 그걸 이렇게 아 그거는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이 친구들 나름의 최선이었다.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같은 식으로 돌아가서 작가님이 어디까지 수를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팀을 그려내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네요. 왜냐하면 사실 스포츠만화의 전통 중에 하나가 네. 반칙왕 팀이 하나씩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풍전고교 에이스킬러가 있는 이라든지 뭐 저기 AC2에서는 AQ라는 학교가 그 선수 손가락을 맞추는 공을 일부러 던지는 어머.
그런 거를 네네네. 감독이 시키는 그런 팀으로 나오기도 네네네.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사실은 어른이 나쁜 거고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거나 네. 그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일부러 부상을 입힌다라거나 네네. 하는 방식의 팀을 꼭 하나씩은 그려서 맞아요. 악역으로 삼는 경우 네. 혹은 그 친구가 나중에 교화되는 과정 것들을 많이 그리기도 하는데 들으면서 되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배구만 하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이 적거든요. 그렇죠.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상대방한테 일부러 부상을 입힌다는 행위가 거의 불가능할 맞죠. 것 그렇네. 같아서 네. 맞네요. 그런 종목에서는 이런 팀을 어떻게 묘사하지? 라고 네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점. 작가님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스포츠 만화에서 다 쓰는 클리셰인데 네네네. 배구이기 때문에 쓰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어찌 그쵸, 보면 그쵸. 그걸 어떤 식으로 풀었을까 싶었는데 또 더 재미있는 방식이 나왔네요. 네네. 그래서 그 팀이 나왔을 때 다들 드디어 나왔구나 하이큐는 안 하는가 했더니 역시 나올 수밖에 없구나 뭐 이런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끝냈기 때문에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그 팀의 주장이 되게 자주 엑스트라로 등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해설을 한다든지 네. 왜냐하면 걔가 되게 재미있는 캐릭터로 자리 잡아서 겉과 속이 엄청 다르다. 그러니까 하이큐에 나오는 거의 모든 캐릭터 중에 유일하게 여자친구가 있는 캐릭터인데 여자친구 앞에서 너무 젠틀하고 옷도 이제 롱코트 딱 차려입고 머리도 이제 반듯하게 하고 막 여기 앉을래? 막 맛있는 거 먹을까? 막 이러고 있다가 역시 전략가네. 근데 그러다가 네. 여자친구만 가면 이제 뭐 같은 본성이 나오는 네, 캐릭터로 재밌네. 되게 잘 자리를 잡아서 그러니까 그 경기 중에 했던 거랑 되게 똑같은 짓이잖아요. 그 감독 이게 이제 심판분들 앞에서는 이제 굉장히 단정하고 아우 정말 요즘 애들 중에 저런 애들이 있어 막 이런 칭찬을 받다가 이제 심판이 안 보면 이제 매 막 이러면서 이제 약도 올리고 막 도발도 하고 네. 아, 도발은 되게 잘 해요. 네. 그거는 근데 반칙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네. 뭐 그런 종류의 팀을 만든 거 보고 아 이것을 악하다고 볼 수 있나? 그런데 참 의외로 독자들은 뭔가가 나오면 악과 선으로 금방 나누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주인공을 가로막으면 그걸 또 악이라고 여기게 되는구나 뭐 등등 굉장히 여러 생각이 든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대자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주인공이 가려고 하는 방향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네네. 만약에 악한 주인공이 등장을 하면 막는 주인공이 오히려 선인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대표적인 작품이 데스노트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라이터에게는 나름의 정의가 있지만 악인을 죽임으로써 사회 정의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정의가 있지만 사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기 임의대로 누군가에게 사형을 내리는 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범죄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등장한 엘이라는 캐릭터가 최초의 적대자로 등장을 하는데 네네. 이 인물은 인터폴과 공조를 하고 있고 그 악당인 어찌 보면 네네. 그 범죄자인 라이터의 그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엄밀히 따지자면은 엘이 정의에 더 가까울 거고 그렇죠. 그리고 네. 라이터는 어쨌든 살인자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라이터에 더 이입해서 볼 수 있도록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상황에서는 그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가 우리가 선악으로 나눌 수는 없는 없다. 구조가 되어 있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럴 때 재밌는 작품이기도 했었고 네. 많은 고민을 하면서 보게 되는 작품이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의 도덕 관념을 계속 뭔가 작품 안에서도 계속 통용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그 데스노트의 사례처럼 그 세계관 안에서의 도덕 세계는 도덕 규범은 따로 존재한다라는 식의 작법서에 쓰여진 구절이 있거든요. 그게 네네네네. 바로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따지고 네. 보면 루피는 해적이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제범죄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적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걔는 악하다, 악역, 빌런도 사실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주인공이 히어로면 빌런이 되겠지만 뭐 엘이 빌런인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빌런이라는 말을 물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인공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그 맞은편을 해서 막는 게 이제 적대자다. 그리고 저는 적대자라는 존재가 끝까지 적대자 포지션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네네 플롯 전체를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플롯이 얘를 쓰러뜨리는 게 목적인 플롯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종류의 만화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종종 예로 드는 거는 예를 들자면 주인공이 이제 중학생인데 어떤 아이돌 그룹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세뱃돈 이런 거를 막 잘 모아서 그 아이돌의 콘서트에 가려고 이제 했는데 얘는 뭐 예를 들자면 다음 날이 시험이고 지금 무엇보다 몸이 너무 아파서 열이 펄펄 나고 그런데도 이 콘서트를 보러 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얘를 콘서트를 못 가게 하려고 하면 엄마가 사실은 엄마가, 적대자잖아요. 네, 적대자죠. 네. 근데 이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가는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지만 네, 그
끝까지 엄마가 적대자인 거는 또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주인공도 사실은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뭐 엄마를 따돌리고 콘서트에 가는 내용이라면 마지막에 뭔가 예를 들자면 콘서트장 입구까지 가는데 그 타이밍에 죄송합니다. 굉장히 꼰대 같은 이야기가 돼버렸는데 콘서트장 입구에 가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순간에 어떤 사건을 경계로 엄마의 진심을 깨닫고 본인이 들어갈 수 있지만 스스로 걸음을 돌려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뭐 엄마의 차에 탄다든지 아니면 집으로 가는 쪽을 택한다든지 그러면 그쵸. 거기서는 적대자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엄마가 딱히 적대자가 될 수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적대자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 질문을 사실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대자가 중간에 동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저 동료가 된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은 진정한 적대자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플롯 전체를 커버하는 플롯 전체에서 적대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네, 그 캐릭터가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 장편 만화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바뀌어요. 네. 그리고 단편에서도 네. 바뀌는 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룩백에서도 네, 네, 네. 사실은 그 후지노가 만화를 포기하게 만드는 건 교모토였는데 네, 네, 네. 나중에 그 교모토가 나 당신의 팬이에요 라고 진심을 다해 네. 고백을 하자 조력자가 되죠. 네, 조력자가 네, 네. 되잖아요. 사실 그 적대자였던 캐릭터가 조력자가 되는 구조는 네. 드래곤볼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네. 그렇죠. 뭐 피콜로. 네, 피콜로도 네. 그랬고 사실 네. 천진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맞아, 맞아, 천진반도 그랬네. 천진반, 피콜로, 야무치도 사실 처음에 그랬고요. 네, 네, 네. 처음부터 거의 모든 캐릭터가 처음엔 다 악당으로 등장을 맞아요. 해서 나중에는 다 네. 동료가 되어가는 캐릭터들로 등장. 심지어 맨 마지막에 마인부조차도 모든 캐릭터가 결국 거의 모든 캐릭터가 네, 네, 네. 프리저랑 셀은 아니네요. 아무튼 거의 대부분의 캐릭터가 싸우고 나서는 적대자가 네, 동료로 네. 되는 구조를 띄고 있는데 이거는 소년만화에서 공식처럼 되어버려서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렇죠. 네. 소년만화의 공식 이전에는 영웅신화의 공식이었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경쟁자이자 네, 네. 내 조력자 너 내 친구가 되라 라고 하면서 얼마나 로맨스물에서도 네.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의 첫사랑인 연상의 여인을 네. 친해지지 저 사람을 정말 라이벌 너무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라이벌로 맞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반드시 멘토가 되거든요. 그쵸. 왜 이렇게 잘 알지? 너무 뿌듯하다. 로맨스가 타오셨는데 왜 뿌듯한 거야 정말. 아. 그런 경우 네, 그런 네.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연적이었던 사람이 네, 네. 나중에는 나의 사랑을 응원해주는 존재가 된다든지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네, 네, 많죠. 저는 그 골드케이스 작가님의 그 순정 히포크라테스라는 작품이 네. 있거든요. 여기서 주인공 사회가 네. 할머니께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러니까 너는 나중에 커서 예쁘게 커서 그냥 대학 나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서 애 낳고 잘 살면 된다. 그게 여자의 행복이야. 자, 너 혼자 있으니까 오빠 밥 좀 차려줘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냥 숨 쉬듯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되게 똑똑한 아이인데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그 얘기를 차마 하지 못하고 적당한 과에 들어가서 적당히 돈을 벌면서 있다가 30살 정도의 나이에 다시 의대 시험을 봐서 할머니 몰래 의대를 다니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 상황만 봤을 때는 우리가 사회의 적대자가 할머니인가 봐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에서 되게 저는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사회는 할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밉지 않아? 너를 그렇게 가로막았잖아 라는 얘기를 남자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할머니를 이해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의 시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야. 그리고 할머니의 삶 자체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그런 행복한 삶을 나에게 얘기하고 있을 뿐이야. 나는 가끔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진짜 내 생각인지 아니면 사회가 나에게 주입한 생각인지 모를 때가 많아. 우리 할머니도 그래서 나는 미워하지 않아. 미워할 수 없어. 라고 너무 얘기하거든요. 성숙하네요. 네.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고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그냥 선악을 쉽게 그쵸. 생각하고 싶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내가 빨리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지 누구에게 공감해야 되는지 맞아요.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저조차도 독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한 발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놓고 아, 할머니 너무하시네 만들어놓고 근데 사실 할머니와 같은 세대는
적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손녀에게 적대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맞아. 보이지 않는 사회 구조가 네네. 이 할머니에게 그걸 오히려 주입했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훨씬 더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구조에 좀 집중해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펼쳐내기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골드케이스 작가님이 이걸 잘해요. 죽어도 좋아해서도 백과장이라는 정말 아, 어떻게 저런 말을 해? 그러면서 다들 보면서 네. 막 스트레스 유발자로 여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박스가 과연 이 사람이 잘못해서 갖고 있는 박스일까? 그게 아니라 이 사회 구조가 이 사람에게 강요한 어떤 박스에 의해서 이 사람도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는 건 백과장이 잘못하는 거지만 백과장의 전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사회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적대자가 말씀하신 대로 악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눈에 띄는 어떤 진짜 사람이 되거나 캐릭터로서 존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갈등, 그러니까 극작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이제 데이비드 볼이라는 사람이 쓴 극작 책이 있는데 거기에 갈등을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일단은 나와 나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 아까 얘기하신 그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네. 발길을 돌려서 엄마 차에 다시 탔어. 아, 그거는 굉장히 좋은 예고요. 네. 그 뭐 저는 조금 더 지금 굉장히 얄팍한 예를 들고 싶었는데 딱 보니까 네네 홍난지 교수님이 이번에 새로 산 시계가 너무 예뻐. 난 너무 없는데. 갖고 싶어. 있다고 네. 칩니다. 왜냐하면 있으면 진짜 같잖아요. 네. 네. 너무 갖고 싶은데 훔치고 싶다.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훔치고 싶다. 그러면 안 되잖아. 같은 종류의 내면적 갈등.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거를 훔쳤다. 그러면 이제 저와 홍난지 교수님의 갈등이 시작되겠죠. 지금 교수님 제 거 넣지 않았어? 아닌데요? 제 거 넣은 거 같은데 아니거든요. 좀 꺼내서 보세요. 그 주머니 꺼내 보시라고요.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래 나이지만 둘이 싸우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나와 너무 타인의 리얼해. 네, 나와 타인의 네. 그래서 없는 시계를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있는 뭔가를 갖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제 앞에서 살이실 거 아니에요. 네, 주머니 혹시 없어. 이거 원래 제 거예요. 네, 어쨌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홍난지 교수님이 고발할 거야. 그런 다음에 고발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그걸 갖고 튀었다고 치면 저와 사회와의 갈등이 시작되겠죠. 네. 이제. 경찰을 쫓아오기 시작. 그렇죠. 네. 사회 전체가 왜냐하면 저는 사회가 믿는 바에 반하는 일을 그렇네요, 했으니까 그렇네요. 사회와 저의 갈등이 시작되는데 마지막으로 있는 게 이제 운명과 개인의 저와 운명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랑 싸우고 제가 이제 홍난지 교수님이랑 싸우고 사회에 막 경찰과 이제 이 사회 전체가 저로 등을 돌리고 하는 것 말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그것은 존재하긴 하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드는 예로는 보통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그 낭떠러지에서 제가 떨어질 때 여기서 뭔가 나무뿌리 하나가 있어서 그걸 제가 손으로 잡았는데 그 나무뿌리를 쥐가 갉아먹고 있다 그러면 쥐와 저의 싸움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운명과 저의 싸움이거든요. 나를 타락과 뭐랄까 끝내버리고 싶어하는 운명에 나는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은 것이라서 그래서 운명을 네 가지로 나눈 게 방금 생각이 났어요. 약간 운명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갈등을 네 가지로 네. 나눈 거예요. 그 마지막은 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약간 고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오이디푸스가 자기 운명하고 네, 싸우잖아요. 네. 나는 그 신탁에 반대되는 난 그 신탁을 절대로 나는 이행하지 않을 거야. 거기서 벗어날 거야 했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네. 그 운명의 수레바퀴 안에서 돌고 있는 거였다라는 네, 거. 네. 그래서 보통은 세 번째까지만 생각해서 작품을 쓰잖아요. 네, 방금 그쵸. 얘기한 것처럼 문제를 점점 키워가면서 이제 내가 나의 욕망을 억누르지 못해서 뭔가를 잘못해서 갈등이 일어나서 이제 사회의 갈등 아니면 그냥 그런 간단한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그냥 아예 사회적인 갈등으로 시작할 수도 있죠. 그쵸.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에서 그걸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비롯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회적인 갈등 하에서 내가 또 뭔가를 잘못해서 또 다른 사람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고 같이 나누 하고 있는데 그 네 번째 걸 보통은 학생분들이 제일 낯설어하고 이게 뭐죠?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전 이런 것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자면 그냥 내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콘서트가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취소됐다. 이거는 사실은 내 운명과 나의 갈등 아닌가?
오. 누구를 탓해야 할까? 누가 나를 가로막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운명인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가로막은 대상이 뭔가 지침되지 않아. 실체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가 잘 안 돼. 네. 어. 근데 그걸 잘 구분해야 되는 게 이게 사회인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콘서트가 취소됐다. 근데 우천으로 인해서 취소됐다. 근데 우천으로 인해서 취소됐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 콘서트의 주체가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사회적으로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굉장히 어떤 그 권력의 주체가 굉장히 미워하는 밴드여서 취소가 됐는데 이전에 다른 밴드들이 했을 때는 이 정도 비로는 취소된 적이 없어. 그런데 여기는 취소됐어. 그러면 사실은 이건 사회와 나의 그쵸.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사회의 주된 권력이 원하는 어떤 규범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갈등일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도 이것이 그냥 운명이다로 뭉뚱그려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구조로 인한 갈등인지는 작가가 그걸 독자에게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그 운명의 갈등은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잘 네네. 쓰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그 아까 또 룩백을 예로 들자면 네네. 내가 만약에 이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맞아. 이프를 네. 우리는 항상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룩백이 꼭 아니다 하더라도 회기나 뭐 빈의 환승 다 네네. 이프에서 네네.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근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여러 번 회기하지만 내가 절대로 되지 않는 무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서 그 김혜자 그 분께서 젊은 시절에 아이가 그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되는데 그거를 내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정말 나이가 들어서 그거를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다시 내가 다시 뛰어서 저 아이를 다시 뛰어서 저 아이를 그걸 정말 너무나 여러 번 하는데 아무리 해도 그 운명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네. 그건 운명과의 갈등이라고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지 네.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사회와의 갈등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체념할 때, 그 룩백에서 네, 그 주인공이, 아, 나는 너무 좌절하고, 나는 그래서 만화를 너무가 그리기 싫고, 했지만, 다시 책상 앞에 앉는,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부정적이고 아주 비극적인 상태는 또 아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 위에다가 돌 하나를 얹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뭔가 부서뜨리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된 그 어떤 궤적을 없애버리거나 부숴버리거나 박살낼 수 없지만 그 위에 내 의지로 돌 하나를 얹는 것? 이라는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멋지다, 하고 네. 있어요. 그 되게 어떻게 보면은 고전 중에서 운명과의 싸움을 다루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 중에 주성치가 나오는 서유상기 시리즈를 보면 거기도 되게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아이템이 있는데 네. 이거를 계속 활용을 하는데 아무리 돌아가도 여성을 구해낼 수가 없어요. 1초 늦고 0.5초 늦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나한테 말도 걸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뚜두가 패고 가고 막 이런 식의 개그도 막 집어넣거든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계속 실패하는 과정이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결국 맨 마지막에 오공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운명을 받아들이고 아 나는 오공이 되어서 천축국으로 떠나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 여성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돌아서는 그 오공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다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오칸돌 작가님이 이제 SNS에 썼던 글이었는데 네. 그거 보면서 느꼈는데 그 오칸돌 작가님 서유기에 관심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원래 불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만화를 만드시는 분이셔서 서유기에 되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써놓은 거 봤었는데 네. 오공이라는 말 자체가 네. 자신을 비운다라는 뜻이래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오공의 핵심은 천둥벌거숭이였던 원숭이가 자신을 비우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는 거가 오공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장 잘 다룬 작품이 서유상기다라고 그 헌돌 작가님도 얘기를 하셨던 네.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런 경우가 뭔가 네. 운명과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네, 결국은 네. 그것을 받아들이게 받아들인다. 되는 어떤 의미에서 고전적인 작품들이 상당히 그런 네. 구조를 많이 띄고 있지 않나 맞아요. 제가 저도 신화 내러티브를 그 수업을 하면서 네, 이 네. 부분을 이해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친구들이고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왜 그 운명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에 대한 어떤 그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그렇게 아니야 네네. 나는 그 신탁을 받아들이지 않겠어 라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그런 입장이라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약간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해서 좀 그게 또 이해시키기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운명의 어떤 갈등은 꼰대 네. 용서사인가요?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돼. 뭐 약간 이런 건가요? 네,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보스 리턴도 비슷한 맥락이 조금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회귀물이잖아요. 네. 회귀물은 운명과의 다툼이 될 수밖에 그쵸? 없는 그쵸?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후회되는 게 있고 뭔가를 벗어나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뒤로 돌아오고 근데도 자꾸 내가 살았던 것과 같은 방향으로 끌려가게 되어서 이것으로부터 벌버둥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저도 지금 그런 만화를 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백강운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전국구 조폭 보스까지 올라갔었던 인물인데 어쨌거나 성공은 했으나 안 좋은 방향의 성공을 했었던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쨌든 그 성공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잃었었고 이런 후회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갔을 때 난 되풀이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폭력을 저지르게 되고 뭐 이런 폭력 조직과의 일이 자꾸 얽혀오고 네네. 이런 과정들을 자꾸 겪는 이야기인데 네. 그걸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사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들이 많았다라는 걸 깨달아가는 이야기로 그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운명이었다라고 생각했지만 네. 그 타이밍에 그 일은 찾아오긴 하지만 네. 사실 비껴갈 수 있는 선택지는 많았는데 자기가 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네네. 이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선택지가 있었던 경우들이 제가 살아온 과정 안에서도 꽤 많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때 사실은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내 딴에는 다른 게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것들이 나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였구나 싶은 것들도 많아서 백강운에게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범죄의 길로 들어설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제일 쉬운 선택을 계속 해온 게 아닐까 네. 그런 사람이 운명론에 빠지기 쉬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네요. 제일 쉬운 선택지를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인 경우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그렸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운명을 상대로 하는 이야기는 너무 거창해 보이고 사실은 설명하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식은 그런 경우에 그 운명을 상징하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최종 빌런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네네. 내 운명을 조정한 것처럼 네 마치 저 사람만 쓰러뜨리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쓰러뜨리고 나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존재를 많이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양혜석 작가님의 작품이 생각나기는 하네요. 오, 그 운명을 쥐흔드는 그 존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런 주체를 하나를 세워놓기는 했는데 그것도 아마 비슷한 건 것 같아요. 그런 존재를 보통은 모호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회귀라든지 뭐 빙이라든지 뭐 내가 왜 이 세계에서 평범한 공무원 시험 준비생으로 살다가 갑자기 여기로 왔는가에 대해서 그냥 애매모호하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냥 뭐 그냥 신이 장난을 친 거다 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왠지 부족한 느낌? 네, 그리고 네, 네. 그 세계관 지금 말씀하고 계신 작품이 아마 나오세요 로미오라는 네. 웹툰일 텐데요. 그 세계관 내에서는 그럴 수 있는 존재를 저는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런 식의 또 이야기가 로판에서 또 등장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 악녀를 믿지 마세요. 네, 네. 조심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조심하세요. 네. 왠지 헷갈려요. 그쵸? 저도 갑자기. 저도 갑자기 네. 헷갈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네. 자막으로 달아 드릴게요. 네. 근데 그 작품에서도 비슷한 그 운명을 네네. 그 설명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나타나서 얘네들을 좌우하려고 하죠. 네네. 근데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함으로써 운명을 받아들인과 동시에 그 운명을 개척하게 되는 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신화 내러티브에서 이 운명과의 갈등에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포인트 하나가 그래야지만 다음 단계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자꾸 작가님 작품에 예시를 들게 되는데 영광입니다. 네, 나오세요 로미오에서 줄리엣이 그 운명과의 갈등에서 사투를 벌이는 그 주인공
캐릭터라고도 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캐릭터가 가장 알지 못한 것은 그 운명에서 벗어나려고만 했지 받아들인 다음에 받아들일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이후를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점에서 계속 그 운명에서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로미오는 반대로 그 나오세요 로미오에서 로미오는 어느 정도는 내가 감당할 것들을 정말 싫지만 받아들였어요. 이게 벌어진 일이라는 것 자체를 우선은 감당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했죠. 이게 주인공과 그리고 그러니까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의 완전 결정적인 차이였다고 봤었거든요. 네. 좋은 작품이네요. 다들 꼭 보십시오. 진짜 좋은 작품이에요. 네. 저기서 아니,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고 하자고 있었어. 했더니 본인이 네네. 그 사례 안 하신다고. 아, 네. 네. 왠지 뭔가 안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괜히 얘기하면 민폐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좋은 그런 작품이죠. 것 같습니다. 아유, 좋은 작품이네요. 이참에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이참에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아유, 네, 나오세요 네. 로미오. 네, 좋습니다. 그거를 했을 때 그 생각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이건 너다운 게 아니야. 그럼 나다운 게 뭔데? 라든지 장미를 이제, 장미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인가? 네.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본인을 부정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그건 되게 나답지 못했지. 아니면 아 그때는 그거는 뭐 중2병 시절은 내가 아니야. 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다 도려내다 보면 내가 안 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게 뭔가 추하고 약간 너무 그냥 이불킥 각이고 그런 것들 을 어떻게 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스토리를 쓰다 보면 아마 그런 부분이 더 많을 거고 그림도 아마 그럴 건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도려내면 개연성의 빵꾸가 와장창 난단 말이에요. 네, 아, 이 부분 싫은데 근데 얘가 이때 이 대사를 안 하면 그 다음 전개가 그래서 이제 작품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손을 댈 수가 없어지거든요. 네. 어떤 굉장히 소위 얘기하는 빠은 장면이 있는 걸 나도 알아서 구작이니까 그 부분을 빼고 싶은데 이거를 빼면 다 연결이 안 돼버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되게 좋은 장면도 같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구작을 다시 내놓는 작가님들이 그거를 손질하는 대신에 앞에다가 보통은 이제 적으시잖아요. 편집글 그쵸, 같은 걸. 네. 이거는 어느 시대에 했기 때문에 뭐 시대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지만 이러이러한 이제 문제가 있다. 근데 이 부분을 전부 하면 이 작품 자체를 보여드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작가의 욕심을 무릅쓰고 이렇게 보여드린다 같은 글을 저는 굉장히 납득하면서 보고 있는 게 네, 글 어떤 이야기 완결되어 있는 이야기는 한 부분을 뗄 수 없어요. 그게 잘 쓴 이야기일수록 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그럴지언정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더 그럴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뭔가를 바꾸면 그거에 연동돼서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질 그쵸. 텐데 예를 들자면 제가 수능을 뭐 못 본 게 아니라고 딱히 지금은 뭐 전 받아들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못 봤다고 쳐서 그거를 이제 만약에 엄청 잘 봤다면 저는 지금 어쨌든 청광대에서 이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딴 일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 그런 거랑 이제 아이들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왜 나를 낳았어? 라든지 엄마는 나를 왜 이때 낳았어? 더 빨리 안 낳고 그런데 그치. 저는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내가 더 빨리 낳았으면 그건 네가 아니요. 뭐 다른 어떤 애기겠지. 뭐 이런 사실 맞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맞죠. 맞아요. 그쵸, 그거는 맞아요. 예, 지금 네. 얼마나 아슬아슬한 가능성을 뚫고 이 존재가 된 건데 네. 그거는 네, 수억 수조 분의 1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대를 다 이제 총합하면 그렇게 되게 아슬아슬한 가능성들인데 그중에 일부를 어떻게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건 그러니까 나는 나였으면 좋겠고 내 생일만 하루 앞으로 당겨줘 같은 게 저는 납득이 늘 안 됐었어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만 우리가 아까 찍었던 그 전 콘텐츠에 루픽하고만 자꾸 얘기가 자꾸만 또 네.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도 그런 얘기죠. 네. 어떻게든 무슨 일이 있었어도 나는 그 네. 지금과 같은 그 네. 일을 하고 있었을 거고 그 자리에 있었을 거야 라는 이런 테마들은 운명을 거스르고 싶은 욕망이 있는 인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소재가 되나 봐요. 네. 네, 그 에에올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평행세계에 내가 네. 과연 그때 내가 그 남자를 네네네네. 만나지 않았다면 양자경 씨 나오는 네,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훨씬 더 잘 살고 있지 않을까? 그래 엄마 맞아 그럴 거니까 엄마도 다른 삶을 살았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그 평행세계의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런 선택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감동을 많이 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오늘 뭔가 이야기가 계속 통한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운명을 적대자라고 볼 것인가, 그냥 운명을, 그러니까 운명을 프로타고니스트로 볼 것인가, 운명을 안타고니스트로 볼 것인가가, 그러니까 운명이 내가 곧 운명이다라고도 사실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운명이지, 왜냐하면 나는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살아온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집어 보겠다, 나는 이 운명에 저항하겠다, 뭐 너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 이거는 근데 방금 제가 얘기한 거는 사실은 굉장히 허점이 있는 게, 그건 네가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이지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모든 게 다 부정돼요. 그쵸.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지금 저희는 어쨌든 잘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잘 살고의 기준은 되게 다양하겠지만, 네, 행복하시죠. 네. 빨리 말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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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존재들도 많이 있고, 보통 이야기들의 주체들은 그 모든 걸, 그 백강운처럼 네. 네, 그 너는 뭐 지금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모든 걸 다 뒤집고 싶어지는 거기 때문에 운명을 이제 안타고니스트로 삼고 네, 그거를 가는 방향을, 그러니까 원래는 그 운명이 백강운의 등을 밀어주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틀어서 아니 나는 이제 너를 밀겠다 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적대자로 보느냐 아니느냐는 이제 캐릭터의 방향성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쵸, 조금 그 들었습니다. 캐릭터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건 작가의 의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맞아요. 그 향방이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근데 네. 아까 저는 그 골드케이스 작가님의 그 순정 히포크라테스를 예를 들었었는데 네네. 저는 그 작품이 계속 또 생각이 나는 게, 그러니까 사회에게 있어서 네네. 할머니는 내 할머니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자녀의 입장이었을 때 우리 부모님보다 소공녀 같은 거 보면 우리 부모님은 왜 사업가가 아니신 거야?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는 그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계속해서 그 할머니를 미워하기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되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이 작품에서 되게 슬프면서도 되게 좋은 좀 저의 마음을 되게 뭔가 사로잡은 그런 대사가 있어서 막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회가 그런 사랑이 있어. 날 사랑하지 않지만 날 존재하게 만드는 사람. 너무 무겁다. 사랑의 무게가 같다면 네.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랑도 있어. 라는 그 운명을,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은 공평하지가 않거든요. 내가 주는 만큼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사랑을 돌려받을 수가 없지만, 하지만 나를 존재하게 만든 사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라고 우선은 받아들인 다음에 그 이유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되게 성숙하고 되게 멋있어 보이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회라는 캐릭터가 계속 기억에 남는 그런 얘기였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네 가지의 갈등을 모두가 다 보여주는 그 인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 방금 말씀하신 할머니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사실 우리 안에 알고 있잖아요. 이제 저런 분들은 바뀌지 않는다, 저분의 세계가 그랬기 때문에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기적 같은 얘야 내가 잘못했다 소리를 듣는 서사를 보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꿈 한번 꿔볼 수 있잖아요. 그냥 그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제 오래된 가부장 아버지가 이제 얘야 내가 잘못 생각했다 라든지 할머니가 이제 그 본인의 생각을 바꾸고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구나, 일어나지 않을 일이겠지만 일어나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런 한순간을 꿈꾸는 것 또한 예, 일리가 있겠다. 왜냐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그쵸. 같은 씁쓸한 생각이 또 들었네요. 근데 저는 그 할머니를 바꿀 수 없다는 게 말씀하신 그 의미도 있겠지만 내 할머니를 내가 선택할 수 없다. 아, 그치, 그치. 네, 그 뜻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듯 우리 할머니를 내가 선택할 수 없었는데 하지만 나는 우리 할머니를 이해하고, 그리고 원래 사랑이란 건
그렇게 등가 교환식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로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바꿀 수 없지만 로판에서는 되게 많이 바꾸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자면 내 가족을 바꾸죠. 맞아 맞아. 학대당하다가 뛰쳐나가서 되게 뜬금없이 오는 공작가 같은 데 가서 저를 이 집의 며느리로 삼아주세요라든지 저를 이 집의 딸로 삼아주세요. 근데 얼토당토않게 또 걔네는 뭐 뭔지 모르겠지만 왠지 받아서 뭐 이 집의 딸이 되고 막 그런 다음에 뭐 양년이 어쩌니 하지 않고 되게 진짜 내 집 가족이 돼주고 이게 사실은 다 환상이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판타지라는 배경을 빌어서 그걸 대리 만족하고 싶지 않나 안 되잖아 안 되니까 나는 그 세계에서 그런 꿈을 꾸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예, 그냥 그러네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은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냥 말씀을 듣다가 네.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이, 네. 이 세계물의 상당 부분이 약간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시궁창인 것은 환경 탓이야 그쵸, 사회 그쵸. 탓이야 라고 하는 거에서 탓이야. 출발을 해서 네. 다른 세계에 갔더니 여기 이 세상에서는 내가 전혀 인정받지 않았던 어떤 스킬이 네. 거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스킬이라서 너무 많은 그 도움이 되고 네. 내가 네. 출세하는 데 굉장히 큰 네. 도움이 되고 그 과정에서 그래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었어 라는 거를 깨달아가는 이야기 같은 식으로 되게 많이 작용을 네네.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할머니가 환경이니까 그 할머니에게서 태어난 거니까 그런 걸 바꿀 수 없다라는 걸 다들 알기 때문에 네, 이게 실제로 맞아요. 통째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가 이 세계의 물의 출발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꿈꿀 수가 있죠. 그렇게 친다면 저는 사실 그 이 세계의 물에서는 이게 얘기가 진짜 어디까지 뻗어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세계의 물에서 그런 환경과 같은 것들 내가 원치 않은데 갑자기 내가 다른 데서 눈을 떴어 이것과 같은 것은 처음엔 나에게 적대자와 같은 그러니까 눈에 그쵸. 보이지 않는 적대적인 네, 네. 상황인가? 라고 생각됐지만 어느새 갑자기 조력하는 상황 내 조력자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어느 순간은 그 일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그 학생들이 되게 고민하는 어떤 그런 고민과도 되게 답이 되는 그런 답 얘기인 것 같아요. 뭔가 그 회기라고 하면 네. 어떤 주인공에게 있어서 내가 원치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적대적인 상황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기회로 받아들인 주인공이 요즘 꽤 많이 등장한다. 그렇죠. 네, 네, 네. 약간 아 드디어 왔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전 근데 그러니까 그게 더 되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기회라고 여길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기회가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는 계속 저를 되게 많이 생각해보게 만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있잖아는 내 주체성을 확인하는 일 같거든요. 네네. 근데 내 주체로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 주체성을 확인하는 게 아. 긍정인가? 아, 그쵸. 그런 생각이 네. 드는 거죠. 네, 그래서 맞아요. 거기에서 예,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됐다가 이해가 다시 안 되는 그런 모순적인 게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맞아요. 내가 흙수저라서 우리 부모님은 빚만 남겨주셨고 내 친구는 엄청 금수저라서 지금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저거 떵떵거리고 있고 막 이런 막 시궁창을 살다가 갑자기 이 세계로 갔어요.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차이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고 힘들어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신분제가 없는 사회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 맞아. 신분제가 있는 사회에서 고위층에서 맞아, 시작을 해요. 맞아. 내 말이요. 그걸로 시작을 해버리면 이거는 그냥 뭔가 사회에 대한 복수라든지 카타르시스는 될 수 있겠지만 맞아요. 이걸로 무슨 성장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번에 내 차례다 뭐 그쵸?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서는 성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어떤 메시지를 만들기는 어렵죠. 그런 네, 구조에서는 네, 네, 네. 네. 그냥 통쾌함과 쾌감만 있을 네, 뿐이죠. 맞아요. 와 우리 오늘 적대자 얘기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의 갈래로 막 뻗어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또 화이팅 넘치게 얘기를 해주셔갖고 자주 오셔야죠, 그러니까. 그럼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실까? 그러게요. 하이트 안 나오나? 자꾸 딴 데 쳐다보셔. 아, 내 눈을 보고. 마주치지 않으셔. 여러분 뭐라도 댓글 남겨주세요. 저의 최애캐 추측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 아무것도 안 달리면 양세준 교수님이 가져가신대요.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슬프잖아요. 저는
하이큐와 관련해서 원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치, 왜요? 우리는 원제가 있어. 보기로는 가사 공부까지 봤잖아요. 아, 네. 아, 그 다음이 재밌다고.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셋이 모여서 또 적대자 특집이라는 어떤 캐릭터의 역할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얘기가 굉장히 많은 곳으로 뻗어나갔어요. 사실 이게. 이걸로는 특집 계속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멘토 특집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요? 그럴까요? 네. 한번? 네. 멘토 특집, 조력자 특집 뭐 이런 거 계속 해도 괜찮죠. 경쟁자. 멘토는 죽어. 죽는 멘토 특집. 죽지 않는 멘토 특집. 어떤 멘토 살아남나. 죽지 않는 멘토는 진정한 멘토가 아니다. 클리셰. 아, 괜찮다. 네, 그런 거 얘기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진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하이큐도 얼른 가져가셔야 제가 이 두 분을 모실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네, 응원해주세요. 네. 저는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재미유의 홍남지였고요. 양혜서 양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